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일 날짜 2021년 8월 18일이고 오전 7시 33분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오늘자 관심 종목 정리와 주시장 이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시장 쉽게 투자 없으시면 화면창 같은 이미지 나오고 청년의 정실전 클릭하면 여러분들 자료를 제가 아침에 빨리 올려놨어요. 일단 지금 상한가가 지난 금요일은 한 종목이고 오히려 바로 어제 하요일날은 상한가 세 종목인데 AS 침대는 실적 관련 호조, 삼성 중고 우선주는 감자 이후에 3일째 상한가, 스림바이오는 바로 mRNA 관련으로 상한가를 쳤죠. 자, 그 다음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일단 팍스넷 정매 3일차인데 우리 후배님이 이제 정매 3일차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가 이건 알기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력이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정매 첫날에 쉬어보는 거지 3일째까지 이거는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다가 정매가 100원에 시작돼서 맨 마지막에 보통 10원에 끝나거든요. 열토박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보는 게 낫고요. 서포트 센이 이제 실적 관련이 올라갔다. IBKS 제14호 스펙이 막강 상한가인데 스펙 관련주가 삼성 스펙 2호가 이번 주 금요일 합병이 있거든요. 그걸 스펙주 한번 봐야 될 타임이 왔다 이렇게 싶고요. 자, 일단 기법반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하한가 매매가 우리가 제가 뭐라던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컵 나이프를 우리가 어저께 한컵 나이프와 딥노이드가 두 개 상장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날아가 시작한 신규주 섹터가 바로 이제 오비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D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큐라클, 세 번째로 가고 있잖아요. 맥스터,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HK이노엔,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간게 바로 뭐죠? 엠노, 그 다음에 한급나이프와 딥노이드예요. 자, 흐름 봅시다. 오비고는 우리가 하락보야 이후에 장중 40%라고 가면서 신고가 패턴, SD 바이오사이언스를 첫날에 27% 상승, 큐라크를 빠져나왔는데 4일차 이 삼각 플래그 만들면서 신고가, 맥스트는 살 수 없는 3일간 상한가 이후에 신고가 패턴 만들고 급등, 에브리버스는 코넥스 상장이고 우리가 이날 막바로 12% 수익 실현했어요. 그죠? 카카오뱅크는 첫날 시가부터 시가에 마이너스 3% 사서 이틀간 60% 이상 초급등, 우리가 막 이날 첫날에 매수 수익 실현했고요. 크래프트는 첫날 딱 이후에 우리 하락보야 이후에 급등할 때 다 팔고 나갔죠. 원티드랩은 살 수가 없었고 플래티어 살 수가 없었어요. 엠노 같은 경우에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인데 역시 첫날에 급등할 때 다 팔았죠. 자, 그 다음에 한컵나이프와 딥노이드 되는데, 자, 신규주는 상승률이 뭐한다, 가면 갈수록 뭐한다, 점점 적어진다. 제가 지금 올렸던 유튜브 제목이 신규주 이제 한 달간 끝났다. 신규주 시가 술 처먹은 개미들 살 때 고점이다. 제가 자극적으로 영상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카카오뱅크를 첫날에 못 산 사람이 다음에 상장되는 신규주를 사야지. SK이노엔 첫날에 25% 올라갔죠. 우리 첫날에 한 15% 붙고 다 팔았을 거예요. 크래프톤, 이거 첫날에 매매 못 했던 사람이 계속 구경하다가 뭐를 이제 찍는 거죠. 그럼 제가 둘 중에 뭐라든가요? 한컵 나이프가 훨씬 더 낫다. 어제 방송도 했고 유튜브 정시일정도 올렸고 예상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지율과 정시일정 올렸던 거 맞나 안 맞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3주차 정시일정이죠. 여기서 보시면, 자, 한컵 나이프 케어와 딥노이드 상장이 되는데 신규주 전라도 개미, 경상도 개미, 서울 개미, 술치본 개미, 의사 개미 등 모든 이가 신규주 시가 살 때 고점 공식이다. 이때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부터 불어온 신규주가 상승력이 어떻게 됐나 점점 둔화 중이고, 동시 두 군데 상장이라서 자금 분산된다. 방송으로 리딩하겠다. 어제 방송 보면 코스닥보다는 뭘 하자? 코스피를 하자. 뭐를 하자? 한컵 라이프를 찍었어요. 8% 올라가더라. 시가 진짜 말자. 그래서 우리는 5%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주가 막바로 딥노이드가 하락보에 들어갔거든요. 하락보에 들어가 손절가 3% 반드시 잡자 했는데 손절가 3%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컵 라이프 5% 수익 실현이고 딥노이드는 5% 손절 아닙니다. 3% 손절이에요. 또 오타 또 잘못 들어갔네요.
진우수는 메스홀딩이고 박셀바이 중기주 메스홀딩이에요. 자, 오늘자 관심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박셀바이오하고 제네코하고 삼성스펙이요. 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차트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정 관련 보면, 오늘자 수요일 보면, 일단 로봇 관련주가 재공실인데, 일단 이건 하루 전 거는 보통 패스는 났거든요. 그리고 내일자 일정 보면, 내일도 또 신규주가 나와요. 롯데렌탈의 코스피고, 그다음 코스닥의 브레인저 컴퍼니에 동시 두개 상장은 자금 분산되거든요.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젝스가 최대 주주 변경 나비빌이거든요. 아마 나비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신규주 두개할 부보다 이거젝스를 노린 났고 금요일 날에 삼성 스펙 2호가 변경 주식회사 MP 흡수 합병 변경 상장이 되거든요. 역시 이거와는 낫다 이래 보이고. 카카오뱅크 MSCI 조기 편입, 이걸 이미 급등했죠. 이 정도 일정 보고, 오늘자 관심종 박셀바이오 제로코 삼성 스펙 2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일봉이에요. 박셀바이오는 우리가, 여러분 제 영상, 뜨문뜨문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아마 사기꾼 같은 영상일 거고, 계속 보면 맞을 거예요. 29만 9,700원 할때 박셀바이오 하한가 간다는 영상 올리고, 욕태박이 들어먹었죠. 15만원까지 무조건 빠진다. 빠졌어요. 빠지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했냐면 이 구간부터 매수해서 우리가 아마 힘들었죠. 이날 저녁 세스폰 불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상가 치면 부산에서 번개하겠다 했는데 맞벌이 다음날 상가 치고 우리 다음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번개했죠. 자, 그 다음 매수할 떨어질 때 매수했어. 또 올라갈 때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또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또 떨어질 때 매수해서 가장 최근에 17,500원 갈때 이날 다 팔았어요. 허름이 개미식이고 급등, 개미식이고 급등, 개미식이고 급등, 개미식이 급등 이 공식에 맞춰서 박설바에 들어가 봤는데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이 얼마냐면 자 71,200원이에요.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죠. 한번더 오면 71,200원이 깨지면 68,000원까지 방향을 열어주는데 지금 일단 박셀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가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박셀바이오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주주통신문이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주주통신 7호에 올라와 있고 반기 보고서가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 잘못된 소문들로 회사는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거야 뭐 주가 빠지면 오만 회사들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보면 뭐 새로 이사를 선임했다. 이 이사 하이사는 아주 좋은 애다. 빵빵한 애다. 뭐 이런 광고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만간 어떤 주주 공시는 아니 주주 안내문에 의해서 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재료를 본다 그러면 박수롭게 성인 15라든가 박수롭게 15에다 성인이죠. 이거는 뭐 11월 달 정도 돼야 되지만 그 중에 찌라시라든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회사의 펀더멘탈에 의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걸 실적 보고 들어온 건 아무도 없잖아요. 실적이야 뭐 기술 특례 성장이고 가나메다 완전간에 대한 수치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스펙 2호예요. 삼성 스펙 4호가 먼저 불을 붙이고 스펙 2호가 흡수합병을 하잖아요. 1.5번째 금요일이에요. 빠져나오고 어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항상 지지와 저항을 제가 가르쳐드렸던 대로 어제 저항이 얼마입니까? 21선. 어제 양봉 나왔죠. 오늘 음봉 나오면 잡아볼 만하지 않나. 이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제네코예요. 6만이라는 라인 뭐라던가요? 단기 뭐다? 저항. 근데 저항을 자꾸 두드리다 보면 뭐한다? 돌파한다. 그리고 저항권에서 매도치고 다는 못하겠죠. 다시 떨어진 걸 사면 왜다 못하느냐? 다 매도치고 날아가면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좋게 보느냐면 이거는 6만이라는 이 저항선을 날려버리면 잡지를 뭐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요즘 원망테크라든가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아주 핫하죠.
제레코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실련가 모르지만 어저께도 바로 뭡니까? 신한금융투자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이제 몇 주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량 다 틀리고 급등시킨다. 그럼 왠지 작전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피력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파이팅을 하시고 힘내시고 자제매매 하지 마세요. 신규재매매는 당분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영상 댓글 올리니까 신규재매매 그래도 모을 게 있다. 아니 청약받은 개미들이나 구주주들이 모을 게 있지. 시가 사는 개미 모을 게 없어요. 신규주는 제가 정말 졸라르게 하한가 매매, 급등지구비치, 장애매매 졸라르 판 섹터가 돼서 신규재매매만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쁜 놈이고요.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좀 너무 아침 장 시작 전에 뭐 1시간 반 전에 올리는데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장 끝나고 막바로 하루 전에 올리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